피지크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 피지크 왕국입니다. 분야를 막론하고 누구나 자기 분야에서 최초와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운동 분야에서는 한국 최초, 초대 챔피언, 최초의 프로 선수 등의 수식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종목들 중 IFBB 맨즈 피지크 부문에서 최초라는 수식어가 어울릴만한 한국 선수는 단 3명 정도입니다. 첫 번째 선수는 한국인 최초의 맨즈 피지크 프로이자 올림피아 진출자인 이혜겸 선수입니다. 이혜겸 선수는 한국인이지만 서울에서 태어나 한 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조셉 리라는 이름으로 생활했습니다. 미국에서 2014년 MPC 유니버스에서 프로카드를 땄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연속으로 올림피아에 진출했으며 한국인 중 맨즈 피지크 부문에서는 현재까지 올림피아를 출전한 경험이 있는 유일한 선수입니다. 하지만 그는 국적이 미국이며 미국 이름 조셉으로 시합을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출전했던 시합들과 프로카드를 획득한 시합 모두 MPC라는 미국 단체의 대회들로 오직 미국 국적자만이 출전할 수 있는 시합이며 국내 선수들에게는 아예 출전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한국인이기는 하지만 미국 국적자로 MPC에 출전해 프로카드 획득은 물론 올림피아를 출전하기도 훨씬 좋은 환경에서 운동을 했습니다. 반면에 그 당시 국내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이혜겸이 프로를 딴 2014년 국내에서는 개인으로 출전해 프로카드를 따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대한체육회 산하에 있는 대한보디빌딩협회에 소속되어 국가대표 선발전을 거쳐서 해외에서 열리는 아마추어 올림피아 대회에 국가대표 소속으로 출전해야지만 프로카드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한국 국적으로 국내 최초로 프로카드를 획득한 선수가 바로 최초 수식어가 어울리는 두 번째 선수인 이준호입니다. 이준호 선수는 2017년에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홍콩에서 열린 아마추어 올림피아에 국가대표로 출전해 프로카드를 획득하며 한국 국적을 가진 국내 최초의 맨즈 피지크 프로라는 타이틀을 얻습니다. 이준호 선수를 마지막으로 국내 역시 프로카드를 따는 방식이 바뀌며 국가대표 자격 없이 개인이 자유롭게 출전해 프로카드를 딸 수 있는 현재의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이준호 선수는 프로카드를 따고 나서 여러 부상과 사고로 인해 그동안 프로전에 출전하지 못했으며 올해 8월 몬스터진 프로쇼에서 프로 무대를 데뷔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초의 수식어가 어울리는 선수는 최봉석입니다. 최봉석 선수는 2018년 11월에 프로카드를 획득했습니다. 최봉석 선수 이전에 프로카드를 획득한 국내 선수는 여러 명 있었지만 2018년 11월 당시까지 프로쇼에 출전한 선수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최봉석 선수는 2018년 11월 프로카드를 따자마자 재팬 프로에 출전해 5위를 차지해 국내 최초로 프로존 스코어를 얻었으며 2019년에 한 번 더 재팬 프로에 출전해 프로존 우승까지 차지하며 국내 최초로 맨즈 피지크 올림피아 진출자가 되었습니다. 현재 최봉석 선수는 2020년 맨즈 피지크 부문 한국 최초의 올림피아 진출자로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 열심히 훈련 중입니다. 이혜겸 선수와 이준호 선수도 2020년 올림피아 출전을 위해 프로쇼 준비 중입니다. 최초의 수식어가 어울리는 한국인 3명을 올해 모두 올림피아 무대에서 볼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